상해발에 냉온커블더가 있어서 얼음이 안 녹아. 그래서 짜증이 난대요. 자, 이럴 때 방법이 있죠. 시트백 테이블 딱 펼치고 옮겨 놓고요. 그리고 핸드폰 딱 충전하면은 얼음 딱 녹습니다. 그러면 이때 시트백 테이블 괜찮은데요. 자, 브레이크 한번 밟아보고요. 아트원 글루벤 하이리무진 A타입. 자, 그 다음에 B타입도 한번 밟아봐야죠. B타입도 한번 밟아보는데 오늘은 스노우 화이트 펄 시그니처 차량이 두 대가 출고되는데 루프가 전혀 다릅니다. 자, 안녕하세요. 미니맨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자, 오래간만에 스노우 화이트 펄 차량 두 대가 동시에 출고되는데, 자, 이쪽 차는 A타입, 그리고 앞차는 B타입으로 출고돼요. 역시 외장 쪽은 우리가 옷을 입는 것처럼 사람마다 각기 취향이 다르죠. 자, 순정 같으면서도 순정과 전혀 다른,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런칭된 아톤 글로벤 하이브리드 엣지타입. 두 대 차량이 동일한 가솔린, 그리고 시그니처 완전 풀옵션 차량입니다. 그리고 실내 튜닝도 거의 비슷한 턴 튜닝을 했어요. 아트원에서 강조하는 기본에 충실한. 자, 외장 쪽 한번 살펴볼 건데요. 역시 설명드린 대로 A타입의 시그니처 풀옵션에 이렇게 썬팅, 즉 신차 패키지는 서비스를 받았고요. 고정형 사이드 스텝 장착되어 있고 전후 바디킷은 장착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후석의 보조 제동등도 기아 순정은 전혀 안 바뀌었죠. 원래부터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보조 제동등 디자인이 전혀 틀립니다. 좀 더 LED 부분이 크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안쪽에는 당연히 이솔라 단열재가 도포가 되어 있고요. 자, 실내 쪽도 한번 오픈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렬 쪽 오픈했습니다. 본 차량은 실내 컬러가 코튼 베이지 컬러입니다. 그리고 본 차량은 하이브리드가 아닌 가솔린 차량이고요. 아톤의 그 유명한 디럭스 리무진 시트가 장착되어 있는데 무늬가 패턴이 정말 예뻐요. 디럭스 리무진 시트를 하는 이유는 30mm 이상의 빵빵한 쿠션과 허리를 잡아주는 버킷, 그리고 목 쿠션이 있어서 장거리 운전 시에 굉장히 편안합니다. 조수석 승차에도 당연히 편안하고요. 자, 그리고 본 차량은 내비게이션 그대로, 인터페이스는 생략되어 있고 냉온커브도 생략, 그리고 바닥 쪽에는 컬팅 자수 베이스에 상반 라인 매트를 선택한 일렬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2열 쪽이 중요하죠. 아트원에 대부분 계약 주시는 분들은 거의 동일한 것 같아요. 2열 쪽 오픈을 했습니다. 현재 도어 스커프는 부품이 딸려서 오고 있어요. 오는 대로 도어 스커프를 장착해서 내보낼 예정이고요. 도어 스커프 아시죠? 많은 분들이 순정 플라스틱보다 미끄럽지 않다는 사실. 그리고 바닥에는 평탄함이 요트 바닥 롱레일, 즉 TM 시트가 장착되어 있고 커버 매트도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은 본 차량 오산으로 올라가서 출고할 예정입니다. 오산에서 계약을 했다는 얘기죠. 자, 전후 한 레바로 이렇게 전후 좌우가 되는 것이 아트원에 이미 특허가 결정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좌우로 이동하는 것은 이렇게 넓은 레그룸을 확보하기 위함이고요. 그리고 회전 시트를 하는 이유 매일 설명하지만 당연히 디복이 되고요. 그리고 3열에 앉았을 경우에는 2열에 유아 시트 놓을 수도 있고, 자, 이렇게 발을 올리면 바로 의전용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회전 시트의 용도는 뭐 카페 분위기, 그리고 이렇게 의전용까지 모두 쓸 수가 있습니다. 측면 쪽엔 이중구조 현역폰 블라인드 블랙 하드에 베이지 색상을 선택을 했고요. 아톤에서 직접 생산하고 주름식 커튼 이 부분이 많이 가리는데 허니콤 블라인드는 완벽 개방, 그리고 완벽 차단, 열기, 한기, 프라이버시 효과 모두 가질 수 있고 인테리어 효과가 뛰어납니다. 자, 그리고 상부 쪽은 앞차에서 설명할게요. 앞차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두 대이기 때문에 영상이 너무 길어지면 안 되거든요. 자, 앞차도 거의 동일한데 어떤 다른 점이 있는지 앞쪽 차로 가시죠. 동일한 스노우 화이트 펄 차량 가솔린 시그니처 풀옵션 차량의 하이루프가 B타입, 즉 엣지타입이고요. 역시 엣지가 살아있습니다. 안쪽에는 이솔라 단열재 당연히 들어가고요. 엣지타입의 특징은 이렇게 FRP, 그 다음에 ABS, 그리고 PC 3종으로 구성이 되고요.
이 ABS 안쪽에 샤크 안테나가 장착되기 때문에 파손 염려가 없고요. 자, 그리고 주행 영상도 한번 첨부합니다만은 많은 외국분들도 예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외장 쪽은 지극히 취향 존중이죠. 그리고 바깥쪽에는 솔라가드 노블레 썬팅 동일하고요. 구정형 사이드스텝까지 모두 동일하게 장착이 되어 있고 실내 쪽이 좀 다를 거예요. 아마 실내 쪽도 코튼 베이지가 아닌 바로 토프 컬러 인테리어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실내 색상과 관계없이 자, 이렇게 디럭스 유미니 시트 그린 컬러의 크림 베이지를 했는데 역시 유미니 시트를 하는 이유는 많은 분들이 알죠. 분위기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바닥 쪽에는 동일하게 컬팅 자수와 라인 매트 동일한 컬러를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이 차는 한 가지 아니다 두 가지가 추가가 됐어요. 뒤쪽 차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들였습니다. 자, 이렇게 맵 버튼을 길게 눌러주면은 자, 이렇게 인터페이스로 진입을 하게 되고 여기서 후속 조명 그리고 유튜브 넷플릭스 등을 실행을 할 수가 있는데 유튜브 하나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를 실행을 하면 앞에서도 볼 수 있지만 뒤에서 동일한 화면이 나옵니다. 하지만 또 앞에서 내비를 봐야 된다 하면은 맵 버튼을 딱 간단하게 눌러주면은 후속에는 모니터 즉 유튜브가 실행되고 앞쪽엔 내비를 실행을 시킬 수가 즉 분리가 된다는 얘기죠. 자, 조조 승차자가 또 보고 싶다 하면 맵 버튼을 길게 눌러주면은 다시 앞쪽에도 유튜브가 실행이 되고 내비 입력을 하면은 운전자는 이렇게 HUD를 보고 운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인터페이스를 거의 대부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름철 정말 덥다는데 바로 냉온커블도 한번 누르면 냉 한번 누르면 온 한번 누르면 오프가 아닌 냉온커블도가 1열에 2개 2열에 2개 있는데 실제로 들고 타면은 시동만 끄지 않으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얼음 녹지 않는다고 자주 설명을 했죠. 자, 1열 쪽에 인터페이스와 냉온 커블더가 추가가 됐습니다. 자, 2열 쪽도 한번 오픈을 해보겠습니다. 자, 2열 쪽은 아마도 동일할 것 같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이렇게 튜닝을 하는데 아트원에서는 화려한 튜닝보다는 기본에 충실하라고 늘 강조를 했죠. 역시 도어 스커프가 와야 되고요. 자, 2열에 두 개 다 회전을 해놨습니다. 즉, 카페 모드로 연출을 했다는 얘기죠. 제가 안으로 들어가서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3열에 승차를 했는데 운전석 조수석 모두 뒤보기 회전 시트를 해놓으니까 정말 아늑한 카니발 카페가 됩니다. 자, 앞쪽에 설명 안 한 게 있죠. 상부 쪽에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 아트원은 정말 금형 제품 7개의 금형으로 딱딱딱 맞춰졌다고 말은 많이 했는데 많은 분들이 여러 특정 업체를 다녀보고 아트원에 계약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 정말이지 마감이 깔끔하다. 샤무드고요. 자, 그리고 펠리세드 송풍구 금형 자리 모두가 금형 안에 심지어 모니터 베젤까지도 금형 안에 안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 스피커 및 웰컴 등 모두가 깔끔하게 안착이 되어 있고요. 조명도 역시 센터미 사이드쇼 은은한 앰비언트 조명 스타라이트는 옵션으로 선택을 추가할 수가 있고요. 가장 중요한 기능적인 것은 4개의 페리세이드 송풍구에서 골고루 떨어지는 에어컨 바람이 정말 더운 여름철에는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 모든 것이 금형 그리고 이 금형을 감싸고 있는 알미늄 프레임 그 위에는 이솔라 단열재가 도포되어서 여름에 시원하게 보낼 수가 있죠. 냉온 커블더 그리고 펠리세 송풍구 게다가 설명드린 대로 이중구조 허니콤 블라인드도 역시 내리면은 정말 열기 한기가 많이 들어옵니다. 차단 효과가 이중구조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고요. 아트원에서 직접 생산해서 B2B로 계속 공급을 하고 있는데 요즘에 수요가 상당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3열 시트는 이렇게 완전히 뉘울 수도 있어요. 즉 차박도 가능한 모드가 되겠죠. 자, 이렇게 아트원에서는 뭐 화려한 거 아니면 메이드 인 차이나 이렇게 시트를 권장하지는 않아요. 기본에 충실해라. 순정 시트를 이용해야만이 5년, 10년, 5만 킬로, 10만 킬로 우리 가족이 불편 없이 탈 수가 있고 특히 금형으로 이루어진 제품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 군데 심지어 기아 순정 하이리무까지 보고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은 보기가 좀 힘들겠네요. 여러 특장한테나 다녀보시고 직접 보시고 마감 상태 보시고 결정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어디에서 서울 경기분들 위해서 오산 지점 열심히 차 다섯 대 전시하고 있으니 참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후속에서도 잠깐 언급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후속으로 가시죠. 자, 후속 쪽은 이렇게 햇볕을 이렇게 반대로 해야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잔디밭에 올렸습니다. 자, 후속 쪽에서
또 영상 비출 건데요. 이렇게 엣지 타입, FRP, ABS, PC 이렇게 3종으로 이루어졌다는 거. 그리고 후속에도 역시 솔라가 노블레스 썬팅 되어 있고 하이브리드가 아닌 가솔린 차량이라는 것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후속에서도 오픈을 해보겠습니다. 자, 요즘에 날씨 상당히 더워지는데요. 뭐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 스틸 재질이죠. 스틸 재질보다 GFRP 재질이 훨씬 시원합니다. 자, 상부에 보이는 거 있죠. 바로 이중구조 현유콘 블라인드고요. 캠핑 등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즉 그래비티 부러워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완벽한 개방, 주름식 같은 이 부분이 가리는데 완벽 개방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완벽 차단도 중요하고, 그리고 아트원에 원목 옷걸이가 또 장착이 되어 있고, 상부 쪽 한번 비춰주시죠. 후속 쪽에서 비춰지는 29인치 안드로이드가 탑재된 모니터고요. 센터 쪽에 버튼만 누르면 무시동 상태에서도 시청이 가능하고, 다시 설명드리지만 앞쪽은 내비 혹은 같이 볼 수가 있다는 사실. 2열의 회전 시트, 그리고 3열의 독립 시트, 리무진 시트 그린, 크림 베이지 컬러 장착되어 있고, 요트 바닥과 3열에는 이렇게 3D 매트가 장착되어 있고, 3D 매트 아래쪽에는 싱킹 시트가 그대로 유지되었고, 레드 포인트로 지급하는 대신에, 이렇게 레드 포인트 대신에 지급하는 용품과 기아 용품 그대로 챙겨드리는데요. 사실은 9인승 유지하시는 차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아트원에. 그리고 TM 시트만 해서 출고한 차량도 많은데, 2대 차량은 또 플러스 디럭스 리무진 시트, 그리고 본 차량은 인터페이스와 맹공 커버를 추가해서 각각 대략 1,000만 원 정도의 튜닝비도 들어갔습니다. 자, 아트원에 출고되는 모든 차량은 차량 금액, 그리고 튜닝 금액을 상세히 공개 댓글에 올려드립니다. 왜냐? 진실은 곧 실내이니까요. 그리고 6월달에도 이렇게 썬팅, 유리막 코팅 등 신차 패키지 서비스는 계속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서울 경기분들을 위해서 오산 전시장 5대 차량 전시하고 있으니, 특히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하고 있으니 많이 방문해 주시고 여러 업체를 다녀보시고 직접 비교해보시고 선택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오늘도 아트원24 채널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스노우 화이트펄 차량은 뭐 오래간만에 하는 것 같아요. 아트원에는 세라믹 실버 차량 그래비티 1등, 그리고 그래비티 ABP 차량이 2등, 그리고 3위가 바로 스노우 화이트펄 시그니처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